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제 81회 주식으로 1억 만들기 필살기 2편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분석 기법 하기 전에 시장 판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볼 텐데요. 이것도 부 제목이 있습니다. 왜 닥터K가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갈까? 한편 생각하시면 조금 재수없는 그런 부제목이기도 한데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가지 장도 안 좋은데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속상한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지인을 통해서 매매를 했던 내용들 여러분들께 좀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닥터케어 이렇게 설명만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전에 잘 적용되는 걸까? 말만 하면 누가 말을 못해? 이렇게 믿음이 안 가실 분도 계실 테고, 또 실제로 제가 세 번 추천해서 세 번 다 지금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 30% 조금 이상 수익을 얻었는데 카카오, GS건설, 그리고 오늘 매도한 현대차까지 그렇게 세 종목을 지금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그 종목들의 특징이 아까 닥터K가 말씀드렸던 왜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갈까,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앞 방송들 한번 돌려보십시오. 자, 오늘은 인증샷도 한번 올려볼 텐데요. 그것은 차근차근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정말 이 주식시장이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시장 좋을 때 자만심 갖기 쉽다고 제가 며칠 전부터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렇게 흔들릴 것을 미리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거든요. 지금 아마 좀 손실이 크게 나서 정신이 혼미해지려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식시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수 고점 부위에서 기관 외국인이 지금 2조 넘게 팔고 있는데 그것을 개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자, 월요일날 한 번 더 쿵 하고 빠지면 진짜 정신 못 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루 이틀 더 빠질 때 투매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고 나면 오른다, 이런 주식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이 엇박자를 타서 그런 건데, 자, 여러분들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닥터K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야간장 분석법, 해외시장과 연관된 야간장 분석법 말씀드렸죠? 자, 이 시간이 지금 오전 5시인데요. 저 어저께 훨씬 전에 지금 일어나서 장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야간장에 벌써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선물이 빠졌거든요. 왜 빠졌느냐? 물론 다우존스, 나스닥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나스닥 선물하고 연동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출렁출렁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시장도 고점에서 지금 흔들림이 많지 않습니까? 안정적이지는 않은 겁니다. 지금 조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야간장에 선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벌써 900개약 던졌습니다. 야간에 규모가 작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장이 출렁출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죠. 마감하고, 자, 옵션은 하락했기 때문에 풋옵션이 당연히 수익이 나고요. 자, 이것도 왔다갔다 몇 번 하면서 나중에 만기일이 지금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프리미엄 많이 이제 축소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어저께 상황 보시면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32%, 그리고 다우존스 플러스 0.15, 그 다음에 나스닥 약보합인 0.04. 근데 요즘 유럽이 별로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정을 좀 받고 있다 그랬죠. 자, 유럽, 독일은 마이너스 1.41%로 조정을 좀 받았죠. 자, 그 이후로 계속 시간을 보십시오. 계속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나스닥 선물을 좀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이제 낙폭이 커지고 있죠. 마이너스 0.91, 마이너스 0.24. 자, 그래서 일일이 다 보여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중간 부분 좀 생략하고요. 장 초반 이제 스타트했습니다. 마이너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0.82%,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1.13으로 상당히 하락폭이 있죠. 자, 이때 매도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현대차는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괜찮았다고 판단을 했지만 낙폭이 너무 큰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여기 보시면 외국계 플러스 들어와 있는가 확인했죠. 그래서 절반 매도 했고요. 낙폭 확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머지 다 전량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괜찮은데 장이 안 좋다. 절반 매도. 네. 163,500원에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 매도 효과가 너무 많다. 여기 보시면 매도 효과가, 32,000주 사겠다고 돼 있고, 20만, 지금 17만 주인가 그런데 20몇만 주 마이너스가 있더라고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매도 효과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은데, 이거 매도 효과 먹어가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전량 매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장은 외국인이 이제 10시 20분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000억대를 벌써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이, 현대차가 결국 마무리, 나중에 보시면 마무리 지을 때 현대차는, 자, 여기 보시면 플러스권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4.26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 교체했던 GS건설 33,000원에 매도했는데 33,000원보다 올라갔습니까? 밑이죠. 자, 현대차도 16만 3,500원, 16만 3,000원에 매도했는데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팔고 난 다음에 또 올라가지도 않았죠. 자, 그래서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닥터K가 사면 왜 올라가고 팔면 내려갈까,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시장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개별 종목이 괜찮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려도 모든 종목이 내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하필 닥터K가 잡은 게 올라가냐 말이죠. 자, 그것은 시장 분석이 그만큼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외국계 보시면 이렇게 하방적으로 지금 서서히 선물옵션 합성 포지션 찾고 있습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매수 쪽을 잡고 있죠. 자, 금융투자도 매도에 가깝게 잡고 있는데, 그리고 장 초반에 보시면 코스피 5분봉인데요. 자, 장대 연봉 떨어지면서 이 저점을 지켜야 그래도 뭐 반등 시도라도 해볼 텐데 팍 깼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초반에 홀딩했던 거는 현대차 수급이, 자,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 1위에 초반에 있었고요. 3일 연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자, 시장 판단해보니 좀 전에 끝난 어저께 상황이었네요. 자, 이것이 오늘 상황입니다. 순매수 2위에 있고 누적 계속 순매수,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매도를 하고 있어도 오늘도 매수 우위에 있었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니까 이 플러스권 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분석기법 제가 총정리할 텐데, 자, 162,000원이 전고점 라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볼린저밴드 상단에 받치기도 하고 오늘 장세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자 그냥 매도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새벽에 3시 이전에 일어나서 장 분석을 하고 시나리오 작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매매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연구하면서 여러분들 하고 있거든요. 그냥 입만 가지고
속된 표현 좀 쓰겠습니다. 나불나불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인증샷 한 부분인데 그것을 못 보여드린 것 같네요. 잠깐만요. 자, 인증샷된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GS건설 12% 12.24% 수익 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8.77% 수익 났고요. 현대차는 매도는 했으나 아직까지 입금이 안 돼서 그런지 이렇게밖에 안 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단가 157,250원, 매도단가 163,250원, 플러스 6,000원, 3.81%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주위분들 보니까 자 개별주를 많이 선호하는데 무슨 심리인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3%, 뭐 5% 이런 거 눈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직장인이고 전업이 아니고 시시때때로 움직이는 그 변동이 심할 때는 그러한 종목들 잘못 사게 되면 큰 고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지인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세 번 사서 세 번 다 수익 났지 않습니까? 천천히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30% 수익 났거든요. 왜냐하면 수익 난 거 다 엎어서 다시 사고 엎어서 샀기 때문에 30%가 작은 수익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시장 판단의 중요성, 그리고 어느 업종이 강한지 선택을 하고 시장이 변화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 투자 성공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분석을 위해서 밤새고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말뿐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인증샷도 부탁을 좀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말인데 손실에 있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되짚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TV 여러분들 주식 기초 강의 정말 전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주식 시황 쭉 한번 돌려보십시오. 일자별로 순차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나간 거니까 재방송처럼 보시면 닥터케이가 어떻게 전망을 했는지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중간 과정에서 움직일 거다도 거의 적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난 척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하시고 주변에 추천해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추천해 주시고 공부할 내용들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필살기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